니시오. 한마디만 들어도 선우열 씨인 거 알겠네. 나예요, 나혜원. 어제 많이 취한 것 같던데 속은 괜찮아요? 괜찮소. 근데 이 번호는 어떻게? 신 대표한테 물어봤죠. 제가 빚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라. 빚을 지셨소? 얼마나? 선우열 씨한테 내 목숨 빚졌잖아요. 어제 기억 안 나요? 아,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요. 그래서 말인데요, 보답 차원에서 선물을 좀 하고 싶은데 내일 시간 괜찮아요? 네, 시간 괜찮소. 아무 때나. 그럼 정확한 시간이랑 장소 문자로 보낼 테니까 내일 봐요. 알겠어. 전화 올 사람도 있나 봐요? 나 대표? 나 대표님이요? 왜요? 뭘 하시는데요? 나에게 선물 줄게 있다고 만나자는군. 선물이요? 갈까? 진짜예요? 서별 씨가 먼저 연락한 게 아니고 대표님한테서 먼저 연락이 왔다고? 어제 구해줘서 고맙다며. 자기는 빚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라 꼭 보답을 해야 한다는군. 빚지고도 잘만 사는 누구랑은 정반대네. 차용증 쓴거 까먹은 거 아니죠? 안 떼먹어, 안 떼먹어. 어차피 자네 그돈다 갚을 때까지 월급도 안 주고 계속 부려먹을 것 아닌가? 잘 알고 있으니 다행이네.